호황일 때에는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본 대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데 불황장일 때에는 큰 손실을 입고 그냥 배째를 하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탕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었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디벨로퍼지 이거 거의 뭐 이게 과연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최근에 간단하게 PF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포스팅을 했는데 한국 PF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잡았는데 PF란 무엇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고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긴 해요.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대출이 나가곤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을 해주고 대출 해주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놓고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본 PF로 넘어가는데 이따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수많은 사업장 계속되는 PF 문제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가지고 왔었어요.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둔촌주공 조합이 PF 사업비 2022년 10월에 7,200억을 갚지를 못해서 만기 연장이 한번 됐었죠. 대출 연장 한번 거절됐었고요. 만기 하루 앞두고 시공단이 보증을 통해서 극적으로 차환 성공을 해서 연장이 됐었는데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달에 분양을 할 때 만약에 분양이 실패했으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한국 경제에 닥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 1월에 나왔던 13 대책이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대책 책이고 전매 제한을 완화해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됐는데 정부의 말을 믿고 이걸 받으신 분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둔촌주공뿐만 아니고 여러 단지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엔 이거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3년 유예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죠. 이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섣부르게 약속을 한 거였고 어쨌든 당시에는 둔촌주공이 분양이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여파가 닥칠 거라 생각을 해서 13 대책을 내놨었고요.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 해제도 되고 도둑 해가지고 다행히 분양에 성공을 해서 가까스로 넘어간 사례였죠. 둔촌주공 사태가. 그리고 프리마 PF는 르피에르 청담인데 미레인이라고 하는 시행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레인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미레인이 프리마 호텔 PF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마 호텔뿐만 아니라 청담동 일대 몇몇 초고가 오피스텔 개발 PF가 모두 호황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에 너도 나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강남에 오피스텔 땅 올릴 데 없냐라고 하고 땅을 엄청 찾았었어요. 강남뿐만 아니고 한남동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땅을 400평, 500평, 작게는 200평, 300평만 사가지고 노선 작업지로 높게 올릴 수 있으니까 오피스텔 선분양 때려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해서 분양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땅이 500억짜리 땅도 있고 1000억짜리 땅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어쨌든 1000억을 주고 이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 때려서 1000억의 이익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실제 자기 자본이 엄청 적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는 시행사에서 이거를 분양만 성공하면 자기가 넣은 에쿼티 대비로 봤을 때 10배, 20배, 30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브릿지론 일으킬 때 자기 자본이 10%도 안 들어가고 본 PF까지 가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자기 자본이 5%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20배 레버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본 5%, 3%밖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 당시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고가 오피스텔을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는 시절이었고 워낙 저금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만 줘도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많이 분양을 받았었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작은 시행사들이 이 땅을 어떻게서든 확보를 해가지고 한탕 땡기려고 했던 시행사들 사이에서도 투기열풍들이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땅을 찾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프리마 호텔 PF는 청담동 안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부지 중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부지로 알려져 있어요. 부지가 1400평이나 되고 일단 이렇게 큰 대지에다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시행을 하는 게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루시아 청담 더 리버 거기가 땅이 268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400평이면 좀 큰 땅이죠.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죠. 프리마 호텔 위치는 굉장히 좋고 사업성이 청담동 안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고 그리고 2022년에 약 4천억 정도의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노선상업지고 도산대로 한복판이고 완전 도로변이 있고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땅인데 1400평을 4천억 정도에 매입을 했으면 등치까지 다 해가지고 평당 한 3억 정도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평당 3억이면 아주 비싸게 매입한 건 아니에요. 도산대로 노선상업지가 평당 건물이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는 4억 5천에 팔리기도 했었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매입한 건 아닙니다. 시행사 미래인에서 2022년에 이 땅을 샀을 때 26년을 준공을 목표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2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23년 6월에 착공 예정이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인데도 착공은커녕 이게 본 PF로
넘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이 사업장 자체가 재밌었던 게 새마을금고가 대주단 순위 중에 1위였고 1600억 정도의 대출을 해줬었고 38%예요. 근데 정부에서 PF를 살리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대출 연장이 안 되게끔 바꿨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PF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대주단 중에 3분의 1 미만의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게끔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은 어차피 이 땅이 공매로 넘어가기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받으니까 동의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을 거고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PF 부실을 일시적으로 만기 연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가서 만기가 또 연장되고 연장돼서 그때 분양이 또 안 되면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거를 호미로 틀어 막은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마호텔이 그런 사업장이었고 새마을금고가 대주단 중 1등이었고 새마을금고가 처음에는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라고 하다가 미래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금융당국도 난리가 났었어요. 강남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다라고 알려진 르피에르 청담 여기가 만약에 대출 연장이 안 돼서 자초돼 버리면 다른 사업장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다른 사업장들도 대출 연장이 안 됨으로써 PF 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당국도 세게 투시를 했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이게 만약 경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꺼준 1600억은 회수할 수 있겠지만 M캐피탈 같은 경우는 3순위 채권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어제 410억을 꺼줬는데 M캐피탈이 새마을금고의 실질적인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의 압박 뭐 이런 거 때문에 만기 연장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달까지 만기 연장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PF로 못 넘어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문제가 많았었고 제가 이번에 인재 트랙을 갔잖아요. 근데 인재 트랙을 태형건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형건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인재 트랙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용인 스피드웨이랑 인재 스피드웨이랑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용인 스피드웨이는 에버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태형건설이 아무래도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인재 스피드웨이는 뭔가 허접하고 허술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모기업이 어려워지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개요를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적인 허점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F 문제가 이번에만 터진 건 아니고 부동산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이 위에 있었던 요거를 보면 PF 대출 잔액이 1조냐 뭐 이렇게 돼서 연체율이 언제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점이었느냐를 보면 증권 저축은행 여전 연체율 추이 보면 야 저축은행 보세요. 2013년 언저리 62%의 연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네. 금융권 연체율 추이가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최고 13.6% 지금 2.7%인데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은 아니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때는 연체가 거의 없다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24년 4월 이후에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걸 보시면 되고 근데 이때도 PF 때문에 엄청 문제였거든요. 이때도 연체율이 엄청 터졌을 때 이것 때문에 저축은행 망하네 뭐네 엄청 큰 문제들이 있었었어요. 금융권으로 시스템적 위기가 전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무서웠던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근데 이게 PF 문제 자체가 단순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져서 PF가 자꾸 사업장이 터지고 사업성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을 못 갚게 되니까. 그리고 대주단들은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선순위 대주단은 요거를 빨리 회수를 하고 싶을 거고 사업이 더 꼬꾸라지기 전에. 근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정부 당국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금융권뿐만 아니고 PF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바뀌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유지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PF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변동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 시행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행사는 자본금 3억 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본금 3억 원이 절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PF 사업은 돌려막기 사업이라는 거예요. 시행사가 돈이 많아서 1000억짜리 땅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행사가 보통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요. 토지를 살 때 PF 잔액이 얼마냐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135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본 PF 잔액만 그렇고요. 브릿지론 잔액까지 합치게 되면 160조가 넘어가요. 지금 현재 땅만 사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브릿지론 단계에만 있는 게 지금 30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요, 일단. 근데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시행사가 돈이 거의 없어도 돼요. 토지를 매입할 때 5%, 10% 이렇게 넣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1000억짜리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자기 자본이 50억만 넣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950억을 브릿지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완판이 되면 수익이 얼마가 나고 너한테 이자를 얼마 줄게 해가지고 본 PF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 PF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수월했었어요. 부동산 호황기 때는 위치만 괜찮으면 분양이 굉장히 잘 됐었고, 너도 나도 사업장을 사가지고 공급을 때리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이니까 리스크가 크잖아요,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브릿지론은 보통 이자가 비싸죠. 본 PF로 넘어가면서 돈을 빌려서 브릿지론을 갚아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 하고 IR을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브릿지론을 갚고 본 PF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본 PF로 넘어가게 되면 이 본 PF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브릿지론 단계에서 돈을 엄청 빌렸단 말이죠. 브릿지론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 선분양 광고를 때리고 수분양자들한테 계약금을 받고 이 돈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는 돈은 분양자들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 없이 하는 거죠. 돌려막기인 거죠. 사실은 내 돈 50억을 가지고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 분양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사업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잔금까지 받고 등기 이전 치고 하면 사업이 끝나는 건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누구도 불만이 없죠. 분양 받은 사람들도 분양을 받았고 시행사도 망하지 않았고 시공사도 돈을 다 받았고 금융권도 돈을 다 회수했고 누구도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조금만 시장이 안 좋아지고 분양이 안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분양이 안 됐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걸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가 돈이 하나도 없이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크게 터졌었고 저축은행들이 엄청난 부실을 떠났단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법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저축은행을 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본의 비율을 이만큼은 가져가 라고 하는 정책적인 규제들이 생겼단 말이죠. 왜냐, 저축은행이 망해가지고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사업은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빌라도 있고 지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일단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만약에 분양을 했고 계약금을 받았고 중도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중단이 된다 이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한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중도금을 받으며 공사를 쓰는 이 구조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파산하면 결국 수분양자들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죠. 영국, 캐나다 같은 데는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으로 사업 진행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영국, 캐나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으로 하지 마, 이거는 키핑을 해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데도 많다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땅을 매입할 때부터 시행사의 일정 이상의 비율, 자본금이죠, 너가 1000억짜리 사업을 하면 네 돈을 200억에 300억은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 비율이 20% 이상 있어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이 300억이라고 하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평가가치가 낮아지게 돼도 1000억짜리가 갑자기 500억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000억짜리가 700억이 되고 800억이 되면 이 시행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시행사의 자기 자본만 상각이 되면 돼요.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망하는 거 말고는 별로 피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이 안 돼서 땅을 경매나 공매로 넘기게 되면 이 땅의 가치가 당연히 내가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이 80원, 70원이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감정가액이 보통 80%, 70% 이렇게 보니까 그것보다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시행사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자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결국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행사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5%가 안 됩니다. 전체 그 PF 사업장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다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토지를 살 때 100원 중에서 90원 대출을 받는다. 90%를. 그 자기 자본 10원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를 다집할 때 70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들어간 고금리의 이자 비용까지 하면 손실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기 자본은 10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건 상각이 됐고, 20원이 더 손해를 보니까 그 20원 누가 떠안아야 되냐?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돼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2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 자기네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이자율을 높이게 되고요. 결국 서민금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받거나 뭐 하는 거에서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자로 여기서 본 손해를 속된 말로 반가이를 하는 거죠. 상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PF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고 보면 이익을 자기 혼자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실이 나면 전체 사회가 다 부담하는 거고 이익이 나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본 PF가 135조고 브릿지론 30조고 합치면 165조 정도 되고요. 브릿지론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라서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30조가 이 중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본 PF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30조 토지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많은 거고요. 그리고 본 PF로 넘어간 것도 22년, 23년 초에 본 PF로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25년에서 26년 정도에 준공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준공 후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악성 미분양이 더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다른 사이드도 있습니다. 신축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악성 미분양은 2023년 들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는 만채 정도 있고요. 호황일 때는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자기 자본 대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데, 불황장일 때는 큰 손실을 입고 그냥 배째를 하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시행사업을 할 때 뭐 정말 큰 시행사들 말고 조그만한 중소시행사들은 정말 자기 자본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행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좋을 때 땅 사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50억밖에 없는데 50억을 가지고 500억을 버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탕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채질한 게 정부가 이런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 공급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택이 항상 모자랐었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될 때는 이 제도가 맞을 수 있어요.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수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기를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이양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다가 너무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민간의 규제를 통해서 민간이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든 말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이런 것보다는 속도전, 한국의 전체적인 주택 정책은 속도전.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허용해주는 것도 이런 속도전하고도 결부가 돼 있거든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는 시기를 거쳐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거를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F 대출 관련해서 이것도 되게 기형적인 구조인데, 사실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터보 시행사를 만들어서 832 빌딩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사업의 주체잖아요. 제가 이런 사업안을 가지고 은행권에 가서 아, 돈 좀 빌려주세요 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너는 어차피 돈이 별로 없으니까 너 말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요. 시공사한테 지급보증을 요구하거나 책임준공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합니다. 결국은 터보 시행사가 너를 짓는 데 있어서 사업의 주체는 분명히 나고 형식적인 주체로 난데, 형식적으로 보면 터보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주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해줘요. 그럼 실질적으로 터보 시행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금융권에서도 이 시행사가 돈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돈도 없고 문제가 터지면 얘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얘를 통해서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준공이나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란 말이죠. 시행사는 형식적인 사업의 주체인데 사업의 주체를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시공사의 신용도가 훨씬 중요하고 지급보증이나 뭐 책임준공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제 웬만한 시행사들은 회사에 돈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까보면 돈이 없어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냥 한탕 해가지고 이빠의 수익을 땡기면 배당으로 다 나눠갖고 많은 경우에는 수백억씩 배당으로 가져가고 다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시행사 차려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고, 분양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배째를 하면 회사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시공사에게 지급보증 같은 걸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소형 오피스텔, 신축 상가, 생활용 숙박시설 뭐 이런 분양들 다 똑같은 거고요. 아파트와는 달리 소형 사업장들은 누구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거의 다 대기업들이니까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소형 사업장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자본금 3억 이상이면 시행사를 다 만들 수 있고 자본금 3억에 돈 빌려와서 시공사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쉽게 분산되어서 미분양과 공실의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장일 때 너도 나도 시행사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탐욕적인 자본의 어떤 니즈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를 정부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디벨로퍼지 이거 거의 뭐 이게 과연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정말 남의 돈 가지고 하다가 배째라 하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 말고 시행을 제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물론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시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야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크게 먹으면 한 방에 큰 돈을 땡기고 안 되면 배째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 빌라들이나 특히 고급 빌라 시행하는 데로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 빌라를 시행을 하는 데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회사가 커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이 진짜 매출이 적은 조그만한 회사들이고, 그러니까 자산도 거의 없는 회사들이에요. 30억도 없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고급 빌라도 시행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방관하고 있는 게 정부고,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냐 한국당이냐 이거에 따라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래왔어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지금 PF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고 터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약간이라도 시스템 위기로 전이가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쨌든 이거 다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업이 주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사회가 떠안게 되는 잘못된 구조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이건 나중에 뭐 팔로우업을 좀 하는 걸로 하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PF 60개 사업장 중에서 브릿지론이 18개라 그래요. 착공 못한 상 18개고 본 PF가 42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터질 사업장이 몇 개가 되냐, 이건 또 언론 기사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뤄봤습니다. 네.